Y 세제곱은 ln 500x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4에서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길이고 하래요. 자, x와 y가 섞여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양쪽을 d dx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ln의 500x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4에서 여기가 x인데 문자가 y잖아. y가 x에 대한 식이면은 그냥 얘를 y를 y로 생각해서 y를 문자로 보고 미분해요. 그러면 3y 제곱이고 그 다음에 y를 x로 자체 미분하라. 이렇게. 는 얘는 x고 여기도 x니까 얘는 ln에다가 이게 들어갔으니까 합성함수민법으로 ln 미분하면 x분의 1이잖아. 곱하기 이 안에 거에 대한 미분 마이너스 2x고요. 여기는 x와 y가 두 개 곱해져 있는데 x와 여기는 y는 x에 대한 함수니까 곱 미분에 앞에 거 미분하면 1y고요. x는 앞에 뒤에 거 미분하면 y 미분하면 1이잖아. 그 다음 자체 미분이 dy dx. 그 다음에 4는 0이니까. 이 상태에서 뭐를 x에다가 2를 넣고 y에다가 2를 넣어서 2,2니까 뭘 구하자. dy dx를 구하라는 문제요. 이게 뭔데? 접선의 기울기야. 이걸 간단하게 해놓고 대입해도, 정리해도 되지, 대입해도 되지만, 이 상태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4 넣으니까, 2 넣으면 4. 12 dy dx는 2 넣으면 4, 1. 2 넣으면 마이너스 4고, y에 2 넣고요. x에 2를 넣고 dy dx 하니까, dy dx는 얼마? 넘어가면 10이니까 10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 5번이 답이다. 주어진 거를 x에 관해서 미분하는데 다른 문자가 나와 있다. 그러면 그 문자로 미분한 후에 자체 미분 곱하라. 이게 음함수 미분의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간단히 한 후에 넣을 거냐? 숫자 넣고 간단히 할 거냐?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하면 됩니다.